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이동을 과학적으로 밝혀줄 내용이 담긴 한중일 공동 연구 보고서 공개가 중국 측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중국 당국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중국에서 열리는 제 20차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에서 보고서 공개 시점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